코리아 커플 서브스크라이브. 까빠까빠. 말레이시아 간식 두 종류를 먹어보려고. 간식? 첫 번째 간식은 텐돌이 들어간 ABC를 한번 먹어보자. 대박. 비주얼 좋다. 봐봐. 이게 텐돌이구나. 이게 초록색이 텐돌. 이거 텐돌. 애벌레처럼 생겼잖아. 빈. 요거 옥수수. 요거는 뭔지 뭐 젤리. 젤리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 뭐야 그게? 몰라. 리치 아니야? 나는 무슨 맛이야? 대박. 봐봐. 견과류가 들어있어. 진짜 고소하다.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랑 먹어볼게. 되게 맛이 신기하다. 맛이 신기하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신기해. 맛이 첫 번째는 짜워. 짜다고? 두 번째는 달아. 세 번째는 고소해. 첸돌을 먹어볼게. 이게 뭘까? 첸돌이 뭘로 만드는 거지? 너도 몰라? 이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 초록색이잖아. 판단 들어가는 것 같아. 내 눈도 판단해. 왜냐면 우리가 아는 초록색이 판단밖에 없잖아. 우리가 판단이야. 첸돌 뭘로 만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 무슨 맛이야 첸돌은? 나 개인적으로 첸돌 좋아하거든. 난 무슨 맛인지 알아. 표현해봐. 오빠는 이게 무슨 맛인지 안다. 오빠는 거짓말쟁이 라이어야. 어? 거짓말쟁이 라이어야. 아니 나 오랑띠푸긴 한데 이것만 먹었잖아. 아무 맛도 안 나. 단맛, 짠맛 아무 맛도 없어. 그게 그 식감이 있어. 식감 약간 젤리 같은? 맛은 일단은 아무 무맛. 빈도 같이 먹어봐. 나 빈 진짜 싫어하는 거 알면서. 살짝 먹어봐. 하나만 딱 올리고. 나는 콩을 싫어한단 말이야. 한국판만 하고 또 틀리지? 그지? 살짝 짰다. 그러니까 한국 비는 좀 많이 달잖아. 달리게 만들지. 이건 조금 짜워. 좀 틀리지 느낌이. 이거 얼마지? 이거 1500원? 500원? 5링깃. 5링깃? 응. 가성비 대박이다. 한국에서 요 정도 빙수 먹으려고 하면 4-5천 줘야 되잖아. 4-5천 무슨 요즘 물가 문제 오르지? 그거 만 원 주고 먹어야 돼 한국에서. 야 앞에 요거 먹어봐. 요거 검은 색깔. 이건 난 뭔지 궁금해. 이게 빈인데? 아니 빈 아니야. 진짜오래 진짜오. 먹어볼게. 네 이건 좀 수사야? 어려워? 조금 수사. 좀 수사야? 조금 수사. 좀 수사야? 후추 맛이 난다 여기서. 어? 후추 맛. 후추? 산화 후추 맛 나. 산화 후추. You what? 한국에서 파는 후추 맛이 나. 후추 맛이 나. ABC에서 후추 맛이 난다고? 미각이 고장 났나? 자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호야 추바야. 호야 추바. 나 코 나고. 와. 맛있지? 확실히 한국에 있는 ABC하고는 맛이 완전 틀려. 당연하지. 이거 람부탄 아니면 리치거든? 어때? 람부탄이야. 사바의 람부탄이 맛있거든. 아 진짜? 한국에서도 람부탄 사람들 많이 먹잖아. 알지? 한국에는 아이스로 이렇게 포장돼서 들어오는 냉동 이거 보라색깔 이거 뭐야? 퍼플이었다? 꽃 아니야? 꽃? 이것도 첸돌의 한 종류인 것 같아. 맛이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뭐? 첸돌이 특별한 맛이 없다고 하는데 첸돌만의 그 향이 있어? 없어. 첸돌만의 그 향과 그 맛이 있어. 그 검은색이 후추만 난다니까? 후추 맛이 나네. 맞지? 빈도 한번 먹어볼게. 한국 사람하고 취향이 틀려. 그러니까 모든 맛이 다 있네. 짜고 달고 후추 맛 있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틀린 거 뭐냐면은 옛날 빙수 느낌 나는 거지. 옛날 우리나라 ABC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얼음에다가 우유에다 젤리 넣고 팥빙수 넣고 뭐 이렇게 시럽 넣고 먹었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는 ABC는 이제 그 얼음을 갈아서 넣기보다는 우유를 갈아서 넣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빙수? 그렇지. 그런 느낌? 은자. 그런 건데 피상고랭 제대로 된 거 먹어봤어? 아니. 여기서 한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피상고랭 제대로 된 거 안 먹어봤어? 응 아직도. 대단하다 너. 나 대단하지. 내가 오늘 피상고랭 세상 속으로 널 초대하지. 그래. 피상고랭 이제 먹으러 갈까? 응. 렛츠고. 피상고랭이거든? 이거? 우와. 하나 먹어봐. 와 엄청 노릇하다. 야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말레이시아도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단 말이 있잖아. 어때? 이거 바나나 맞지? 어, 몽고 같은데.
고구마 맛이 나는데? 어? 고구마 맛? 고구마? 달다. 맛있다. 안은 촉촉해. 맛있네, 와. 하나 더 먹게.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었다. 한국 과거. 근데 피상골랭도 맛있는 집이 있어. 바나나가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 맞아. 이 집 잘하네. 튀김 가루가 두껍지 않고 얄싹하니 그리고 이 바나나 자체가 되게 새콤한 맛이 나서 튀겨 먹을 때도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 아니야, 피상골랭 같은 거. 그렇지. 한국에서는 바나나 튀김 하면 되게 고급 간식 아니야? 한국에서 바나나를 튀김으로 잘 먹잖아. 그렇지. 그리고 과일로 먹지. 한국 큰 바나나를 그냥 생으로 먹고 뭐 음료수로 해서 먹거나 어. 튀겨 먹는 게 흔치 않은데 한국 사람들도 이 맛을 알게 된다면 한국의 국민 간식도 되지 않을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자. 안녕. 코리아 커플 서브스크라이브 and like 춤바라기 안녕.